looking to the mirror, following your heart, but you silence the fear, and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Rainy season's gonna go. Now your seeds can grow. Imagine that. You deserve it. Up the phone, little darling, I got a bit to say. I'm speaking from the heart, I pray it doesn't ricochet. I know you got his up, distance makes it hard enough. I hope that I can ask for you to listen, man, this fight is tough. I sent a message and maybe you didn't get it yet. When you have a second, you should check it, swear you won't regret it. I'm stepping out of a meeting, a big amount's where it's leading. I'll make you proud in proceedings, we'll hit the town in the evening, darling. And then it's time for us to celebrate. Pop some vino, we know we celebrate. Hello, mate, enjoy the ride and spend...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킨 제스퍼 베이지 컬러 샀던 거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킨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설문조사에 당첨이 돼서 요 새로운 신상 컬러를 받게 됐어요. 같은 제스퍼 제품이고 컬러는 랜덤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짠, 너무 귀엽다. 이번에 세 가지 컬러 출시됐던데 저는 요 컬러 보내주셨어요.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데요. 너무 귀엽다. 어떡해. 이렇게 있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거 제가 뉴진스 영상 보다가 거기 혜인님이 이거를 쓰고 나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어떤 제품인지 찾아보고 구매했어요. 저는 그레이에 이런 핑크 레터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샀고, 좀 뜯어볼게요. 짠, 너무 귀엽다. 약간 도톰한 느낌이고 잘못 쓰면 꼴뚜기가 된다는 후기를 봤는데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밖에 나갈 건데 쓰고 한번 나가볼게요. 춥고 배고파서 따뜻한 라떼 플랫화이트 시켰어요. 도착했어요. 새로 바꿨어요. 네, 빨리 눅눅해져 버리거든요. 바삭바삭할 때 드셔보시죠. 거의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시 밤 광안리 너무 예뻐. 예쁘다.
숙소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시키고 샀어요. 맛있는 거 시켜 먹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어, 진짜 귀엽죠? 피자. 조각 피자는 진짜 커요. 사람 있대. 어. 바로 해장 실패 후 온 곳. 집에 오니까 맛땡킴에서 택배가 와 있어서 뜯어가지고 한번 입어보려고요. 그래서 여름에 봄 여름에 같이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코디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그 카고 스커트 맥시 그러니까 완전 롱 기장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차콜 컬러로 구매했고 제가 이때까지 본 카고 스커트 중에 디테일이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진짜 바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치마 뜯고 입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바로 카메라 켰어요. 지금 이거 택도 떼기 전이거든요. 보면 지금 저는 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게 조금 허리가 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스트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허리 사이즈에 맞게 조아주면은 딱 핏 맞춰서 입을 수 있고 이런 디테일들 뭐 다 이렇게 단추 채우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만 채웠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옆에 진짜 디테일이 대박이에요. 보시면은 거울이 좀 더러운데 이렇게 하면 다 잡혀있어서 셔링이 신경을 진짜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보이는 디자인이고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걸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지금 그 맛땡킴 야구 점퍼랑 같이 입었는데 봄에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치마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짠. 오늘 저희 스페이스 이모니라는 카페 왔어요. 경산 하양까지. 헉, 너무 예쁜데? 저기 뒤에 주차장인데 꾸준해서. 소금빵 샌드위치. 샌드위치거든요. 소금빵 샌드위치. 이거는 브로콜리 스프랑 바게트. 커피 시켰어요. 짠. 거의 빵이 스프에 젖었거든요. 이거 소금빵을 많이 샀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위에 이런 프린팅이 너무 예쁜 후드 티셔츠랑 밑에는 맛땡킴 카고 스커트 이렇게 입고 좀 큰 가방 들어줬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1인 오뎅탕이랑 야끼소바 가서 진짜 산낙지.